지난 2022년, IBS는 글로벌 소통의 중심이 되는 방송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치열한 하루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었으며, 한 달이 모여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1년이라는 시간 덕에 IBS는 더욱더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성장을 이루어냈던 2022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드디어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IBS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인사를 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IBS는 2022년 성장의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개선 방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첫째, 2022년 IBS는 글로벌 소통이 부족하였습니다. 외국 대학교들이 모여있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IGC의 방송국이라는 정체성과는 달리 대부분의 콘텐츠를 한국 학생들에게만 집중하여 제작해왔습니다. 이는 현재 IGC에 등교하는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은 물론 관계자들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소통의 중심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IBS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언론의 가치 또한 중요시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2023년 IBS는 매주 진행하던 한국어 송출과 같이 영어 송출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과 행사들의 정보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IBS 시청자들의 다양성을 넓히겠습니다. 이는 IGC의 글로벌 소통 활성화를 추구하는 IBS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것이며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IBS는 글로벌 소통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IBS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송출은 그 형식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IBS의 영상 콘텐츠들의 고정 시청자들을 확립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신규 시청자들을 도입하는 데에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IBS는 쇼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진행된 중요한 행사나 사건들을 다룬 단독 클립 영상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업로드하겠습니다. 클립을 단순히 송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신규 시청자들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IBS는 신규 시청자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2022년 IBS는 영상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IBS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콘텐츠들 중 대다수는 매주 진행되는 송출이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다른 장르의 영상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는 IBS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여 IBS의 긍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크게 환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IBS는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최근 IBS 채널에 올라온 웹드라마와 기획 취재, 그리고 예능과 같이 시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IBS 자체의 콘텐츠적인 흥미 또한 키워나가겠습니다. 따라서 IBS는 이 방식으로 채널의 영상 다양성의 부재를 해결하겠습니다. 어쩌면 개묘년의 새해에는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떠오르고 지는 해는 그 반복성으로 인해 평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적인 해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정해주는 순간 그 시작은 새로워지며 그 끝 또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IBS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동일한 목표를 위해 동일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이를 평범하다고 여기겠지만 우리는 특별해질 것이 분명한 끝을 향해 쉼없이 나아갈 것이며 그 끝을 위한 특별한 시작을 해낼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며
IBS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그러나 비범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